경찰 특공대가 설치한 특수장치에서 굉음이 터져나오고 문이 부서집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방 안으로 신속하게 들어가 테러범들을 제압합니다. 유독가스의 공격에도 침착히 대응해 갇혀있던 시민을 구출해냅니다. 가상의 외국 정상이 환호 속에 입장합니다. 폭탄이 터지자 경호원들이 정상을 뒤덮듯 감쌉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요인을 구하는 함몰 작전입니다. 근접 수행 경호원들이 VIP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개발한 로봇이 등장하고 폭발물을 조준 폭격해 제거합니다. 다음 달 열리는 2012 해관부 정상회의에 경호를 전담할 경비단이 발족했습니다. 경비인력으로 수도권 경찰 4만여 명이 동원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은 역대 가장 많은 57명입니다. Every demonstration is very impressive. So we feel very secure and we trust Korea that when you host next month nuclear security summit. 행사장인 코엑스는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는 전면 불허됩니다.